안녕하세요 친구들, 겜겜이에요. 오늘의 게임은 닌텐도 스위치용 게임인 닌자라라는 게임을 한번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많이 아는 일반적인 닌텐도 마리오 파티라든지 뭐 종이접기캔 같이 팩을 구매해서 사는 방식이 아니고 닌텐도 온라인에 가입되어 있다면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아서 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만 이 게임 안에 중간중간 특정 모드라든지 아니면 아이템 구매할 때만 추가로 결제하는 인앱 방식, 인앱 결제 방식의 그런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좀 더 추가로 설명해 드리자면 이 게임은 최대 8명에서 게임을 진행하는 거고 맵 안에 나타나는 드론을 찾아서 파괴해서 S에너지, 신업이라는 에너지를 모으는 거예요. 그 모아둔 에너지가 8 이상이 되면 대형 무기로 제작이 가능하고 상대에게 높은 데미지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또 최종 결과에선 점수가 제일 높은 순으로 등수가 매겨지는데 드론을 제일 많이 부순 사람과 이폰을 제일 많이 성공시킨 사람에게는 배틀 종료 후에 추가로 점수를 각각 500에서 1000포인트, 1050씩을 준다고 하네요. 일단 게임 설명은 여기까지 해보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닌자라 시작! 와, 드디어 지금 닌자라가 게임이 실행이 되는데요. 캐릭터를 먼저 만들어야 되나봐요. 어떤 캐릭터라지? 오, 여러가지 캐릭터가 있는데 누구로 하지? 와, 얘도 머리 되게 이쁘대요. 이 친구. 이 친구가 좀 마음에 드는데 얘를 한번 해볼게요. 선택. 색상은 뭐 크게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결정. 와, 드디어 닌자라 게임이 시작됐어요. 저 앞에 지금 제가 아까 선택했던 캐릭터고요. 아, 여기서 일단 이건 뭐지? 일단 기본적인 이건 뭐지 한번 눌러볼게요. 아, 대전 메뉴. 빠른 배틀도 있고 룸 배틀, 닌자 배틀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앱 결제 방식으로 아마 이걸 추가하는 거고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플레이해서 성공을 시킨 다음에 열리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룸 배틀도 있고 일단 룸 배틀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멤버를 모아서 배틀하는 거고 이건 빠른 배틀로 요것도 한번 이거 빠른 배틀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짠, 이대로 시작. 첫 번째 배틀 로얄. 와, 많은 포인트를 얻어야 된대요. 첫 번째 무대 엄청 긴장이 되는데 여기 지금 같이 참가하는 친구들 같은데 겜겜 저기있다 안녕 레디. 드디어 시작된 건가 본데요. 그렇다면 여기 앞쪽에 일단 이건 뭐지? 무슨 적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저 안쪽에 있다. 서로 공격을 해서 이렇게 누가 나한테 공격했어. 우와, 연습하는 거랑 또 틀리게 이게 막상 실제가 돼버리니까. 우와, 앞쪽에 여기 친구들 공격! 나도 같이 공격! 우와, 넘어졌어. 허리에 뭐가 띠가 둘러졌는데 뭐지 이거는? 무슨 아이템인가? 일단 드론도 공격을 해야 된다 했으니까 드론을 많이 공격하는 것도 점수를 받는다 했었거든요. 저 앞쪽에 드론 있다. 이건 뭐지? 이렇게 움직이네. 이걸로 혹시 변신해가지고 그러네. 아까 저는 상자 같은 걸로 변신했었는데 이렇게 공격. 현재 지금 우와, 이 폰을 지금 제가 받은 것 같은데요. 제가 쓴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이게 다시 부활할 때 이렇게 띵 나타나는 것 같아요.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공격하고. 현재 순위가 지금 5등. 저렇게 5등이라고 뜨는 것 같은데요. 중간중간 막 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풍선 공격으로. S, 우와. 공격! 드디어 이 무기, 이게, 이폰을 지금 쓴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일단, 잠깐 기다리는 동안 드론도 하나 부셔주고. 와, 드론, 성공! 또 드론 어딨어? 여기 맵이 굉장히 넓은 편이라서, 같이 공격하시겠어. 우와, 이번엔. 다시 앞쪽에 일단 드론을 먼저 공격을 할게요.
그럼 수수기. 저 앞쪽에 이렇게 드론이 있는데요. 지금 시간 제한 시간이 정해진 것 같은데 지금 40초가 남았거든요. 일단 이 앞쪽으로 얘가 공격했어. 그렇다면 내가 공격해 주겠어. 이렇게 열심히 우와. 우와. 다시 한번 이번 제가 공격을 받았는데요. 다시 한번 앞쪽에 보이는 드론을 먼저 부셔주고. 대형 무기 제작할 수 있대요. 우와. 이번엔 이렇게 대형 무기를 이건 뭐지? 아까 이렇게 해서 와 엄청 큰 대형 무기 지금 쓸 수 있대요. 다 덤벼봐. 와 대형 무기가 지금 나왔는데요. 와, 나 엄청 큰 대형 무기 가지고 있다고. 다 덤벼. 다른 친구들 어디 갔을까요? 무서워서 숨은 건가? 바로 앞에 있는 친구. 시간 얼마 안 남았어. 와, 대형 무기로 공격. 게임이 끝났네요. 어떻게 게임이 지금 됐는지 기억이 정신이 없을 정도로. 근데 일단 점수는 지금 4등으로 나쁘지 않은 성적인데요. 와. 이폰을 가장 많이 쓴 친구가 지금 1등. 저렇게 점수 순위가 바뀌어졌고요. 점수는 좋겠다. 다른 친구들이 엄청 잘했네요. 어쨌든 첫 번째 한번 해봤던 게임은 4등으로. 울지마. 와, 다시 두 번째 배틀이 시작이 됐는데요. 역시나 많은 포인트를 얻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두 번째 경기도. 와, 친구들 많이 모았다. 겜겜. 레디. 스타트. 일단 친구들이 어디 있는지 보고. 여긴 뭐지, 저 앞에는? 우와. 일단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앞으로 쭉 가다가. 공격. 깜짝이야. 갑자기 뒤에서 누가 공격을 했는데요? 어딨어? 으악. 이쪽에서, 다시 어디 간 거야? 이게 시야가 아직 이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공격! 이폰 공격을 받았어요. 다시, 앞에 일단 드론을 먼저, 앞에 있는, 공격! 으악. 공격하고, 우와! 우와, 엄청 다들 잘하는데요? 어디 갔어? 여기서, 드론을 공격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날 때렸어. 우와. 다시 한 번. 일단 여기서, 이성검으로 공격! 우와. 이 공격을 막아내는 방법이. 우와. 우와, 에너지가 지금. 우와, 다시 한번 이폰 공격을 또 당했는데요. 일단 드론을 먼저 딱 이렇게 드론 공격. 이번엔 거대 회오리 공격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어딨어? 일단 찾아가서 어딨지? 저쪽 있다. 이렇게 이쪽으로 여기 있다. 공격. 우와, 드디어 나도 쓸 수 있는 건가? 대형 무기 제작할 수 있다고 떴는데요. 일단 여기서 공격을 피해 나가고. 우와, 또 한 번 이폰 공격을 봤다니. 다시 대형 무기를 제작.
얘들아, 우와, 엄청 큰 무기를 제작하고 있는 중에서 공격을 받았어. 다시, 이겨내. 일품 공격을 엄청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 드론은 뭐지? 저거 엄청 거대한 드론 같은데? 이건 뭘까요? 야, 공격! 우와! 드론이 터졌어. 와, 대형 무기 들고. 지금 39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좀 더 분발해서. 일단 이 앞쪽에서. 공격! 얘가 드론을 부술 거라고. 공격! 다시 한번 입봉 공격을 봤다니. 저기 있는 드론을 먼저 공격을 하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멋지게 마지막에 공격은 못했지만 화려한 기술 한번 보였네요. 과연 점수는? 겜겜 5등이래요. 와, 친구들, 오늘 제가 한번 닌자라라는 게임을 한번 새롭게 해봤는데요. 지금 아직 처음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 게임 조작 방법도 헷갈리기도 하고, 근데 이게 스플래툰이랑 비슷하게 약간 시원시원하게 게임 진행이 되면서 특별하게 어려움은 없이 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인앱결제 방식이라고 했는데, 인앱결제를 하지 않고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게임 자체가 너무 재미있다 보니까 너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인 것 같네요.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올게요. 안녕!